뒤늦게 에일리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에일리가 미국 거주 당시 미국의 유명 속옷 모델 캐스팅 제의를 받아 카메라 테스트용이라는 명목하에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테스트 촬영을 마친 뒤 제의를 해온 측과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걱정이 된 에일리는 고심 끝에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데뷔 후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상황, 에일리를 향한 충격과 동시에 상처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올케이팝 측은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올케이팝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밤에서 직접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올케이팝 측에서 좀 10일 날 이게 누드 사진 관련 보도를 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올해 2013년 6월 달이에요.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캐나다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에일리의 누드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사지 않겠느냐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미화 3,500불에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메일 하나 다시 들어왔는데 이미 에일리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링크 내용의 링크를 받았어요. 그럼 현재 올케이팝 측의 에일리 씨 전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건 맞나요? 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신문사에 전화한 사람도? 그 사람은 전 남자친구 맞습니다. 네, 어렵게 전 남자친구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이 그 에일리 전 남자친구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랑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서요. 과연 그가 밝히고 싶은 진실은 뭘까?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지금 에일리 씨 전 남자친구분이 사진을 네. 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왜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이에요, 불법. 미국에서 불법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불법이냐고. 저희한테 먼저 그 편지가 왔어요. 저희한테도 TV 들어온 사람들도 그런 의도가 있었으니까 저도 한번 솔직히 진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 해서 그걸 그냥 순수하게 그냥 물어봤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안 했어요. 사진을 노출을 안 시켰어요, 제가. 그러면 그 YMC 입장 발표한 거 혹시 보셨어요? 경찰 신고 후 걱정과 불안감에 빠져있던 에일리는 현재 올 케이팝에 재직 중인 에일리의 전 남자친구에게 본 내용에 대해 털어놓고 상의를 했으며 전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인해 전 남자친구에게 촬영 사진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한테는 그 스토리는 아니에요. 저 처음 들어본 스토리고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런 일 처음 한 것도 모르고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지금 에일리 씨랑 이 일로 직접 통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일단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죠. 일단 오해가 생겼고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말하시는 게 저는 그거를 유포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제공함으로써 그 유포자를 찾는 데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엇갈린 입장 속에 최초 유포자 확보가 급선무. 에일리 측은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초 유포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유포자의 국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범죄 결과의 발생이 이제 에일리 씨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보도 후 에일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일본 스케줄을 꿋꿋이 소화했는데요. 바로 오늘 낮 에일리가 일본 프로모션을 마친 뒤 입국했습니다. 가벼운 목례로 담담하게 인사를 전한 에일리. 누드 사진 유출 파문으로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린 현장. 쏟아지는 질문에도 공식 입장 발표 없이 동행한 스태프들과 재빨리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루빨리 최초 유포자가 검거되어 조속히 수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방송인 윤정수 씨가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길이 없자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윤정수 씨가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던 윤정수 씨, 대체 무슨 일일까요? 윤정수 씨는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의 실패와 또 연대 보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10억 원 상당의 빚을 떠안게 됐고 이를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하고 있는 취미가 복권 사모으기거든요.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최근 방송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지난 9월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은 빚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경제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 이제 파산 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결국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몇 년